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자, 오늘은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 중학교를 좀 찾아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과 그런 강의를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운동 콘텐츠가 아닌 그냥 브이로그 형태로 한번 다뤄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거의 다 와 가고요. 지금 현재 시간은 8시 30분. 9시 40분부터 이제 강의가 시작인데 조금 넉넉하게 가서 준비도 하고 세팅도 하고 이렇게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고고싱 해보겠습니다. 고고고. 여기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오송중학교예요. 청주에 있는 여기 남녀공학이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를 보여드리면 오늘 날씨 좋죠?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날씨가 갑자기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세팅 중입니다. 방송부에 여기 매트에서 있다가 뭐 아이들한테 시범 한번 보여줄 거고요. 여기 앞에 쫙 이제 안녕하세요. 오늘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될 김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 무서워요? 저는 어때요? 무서워요? 아예 뭐가 무서워요? 안 무섭지. 네. 이 저는 지금 네. 뭐 지금 홍보하고 있는 게 구독 좋아요 여러분들. 네. 하나 둘 셋. 오송중학교 아니 여러분들 이게 유튜브 이런 거 말고 학교폭력 예방이었어요. 아시겠죠? 네.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줘가지고 너무 좋아해줘가지고 네, 고맙네요. 네. 네, 뭐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아이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이 조금 더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송중학교 레슬링부 코치님이십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형님 때문에 제가 오송중학교에 이제 오게 강의를 하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오송중학교는 학교폭력이 그렇게 막 심하거나 그렇진 않죠? 네, 뭐 있긴 한데 뭐 좀 심하진 않아서. 네. 네. 심하지 않은데 이 중학생이다 보니까 네네. 이 중2병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일이 혈기왕성할 때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어때요? 그 지금 레슬링부 학생들은 어떤가요? 지금 학생들은 뭐 조금 그런 아직까지는 그 자제력이 좀 부족해서 그 이제 혈기 왕성하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을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할 좀 올라가지고 네. 운동으로서 이제 그런 것들을 풀어주고 하긴 하는데 그거를 이제 운동을 통해서 그걸 좀 푸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런 운동 시작하고 나서 네. 좀 좋아졌던 그런 사례도 있나요? 아, 네, 있습니다. 네. 정말 나가서는 정말 그 밖에서는 학생들 앞에서 바구 잡는 그런 친구도 많거든요. 네. 자기가 좀 짱인 것처럼. 네. 근데 이제 운동을 하면서 자기보다 훨씬 더 센 사람이 많구나.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세상은 넓고 강자는 많다. 이걸 알아야 네. 되거든요, 사실. 그러면서 그 학생들이 본인 스스로가 자제를 많이 하더라고요. 안전을 치고.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신 학부모님들이나 뭐 막 말썽 부리는 아이 있으면 바로 그냥 레슬링부 있는 학교로 찾아가서 네네네네. 레슬링 시키면 사실 뭐 실제로도 학부모님들이 되게 감사해야 한다고. 네네네네. 그런 케이스 있었던 게 학생이 정말 이제 본인들도 컨트롤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애들은 잔소리 하면은 아, 너 정말 뭐 길을 막고서 아, 왜 그래 하지 마 이러는데. 저희가 조금은 이제 애들 입장에서 대화하면서 확실히 진짜 운동을 함으로써 약간 풀어지는 게 어떤 게 있나 봐요. 이제 운동을 함으로써 그런 이제 숨기는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신 학부모님들이 이 딱 자기 그 자녀분들이 말썽을 피운다 그럼 바로 레슬링으로
많이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오세요. 아, 너무 좋은 기회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우. 자, 오성준 하나, 둘, 셋. 오성준 한 명.